울진교육지원청은 26일 울진군청에서 관내 중학교 CCTV를 울진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한 울진군과 울진경찰서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3월 1일부터 관내 중학교 8개 학교의 CCTV가 울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됩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앞서 2016년도에도 초등학교 CCTV 150대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였고, 이번 2021년 3월에 중학교 CCTV 63대를 연계하여 학교 주변의 CCTV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남병훈 교육장은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더욱더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